안녕하세요. 엠파람입니다. 오늘은 새해 2023년 설날을 맞아 축하 댓글실을 쓰려고 합니다. 출발! 따르따르! 잼! 엠파람에 느끼지 않는 파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파람일까요? 파람이 일어났는데 이 파람은 어떤 파란일까요? 란란란란란란 오행시처럼 이렇게 앞글자를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데 란자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구독자 1,000명 달성했습니다. 야호! 예! 또 독과점 대기업이 이미 즐비한 이곳 유튜브 진보 분야에서 구독자 1,000명 달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자가 소비하면서 자갈밭을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님들이 함께 걸어주셨어요. 외롭지 않게, 제가 외롭지 않게 님들이 함께 걸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판에 뛰어놀는 혼자 뛰어놀는 들깨가 아니었어요. 들깨도 멋있지만 저는 들판에 혼자 뛰어놀던 들깨가 아니었네요. 설렁탕 서로 잘 나눠 먹으며 소통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 인간이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가진 유튜버로서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새로 배우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울 게 참 많지요, 저보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좀 게으르지만요. 잘 봐주세요. 젠파란 구독자님들 설 건강하게 잘까지 썼습니다. 보시고 구독 댓글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제 유튜브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시작할 때도 초보라서 편집도 그렇고 엉망이었죠. 저도 압니다. 고작 사진 찍는 것밖에 모르는 컴맹이었는데 같은 편이라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소금보다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원컨대 제가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북글씨밖에 없어서 이렇게 북글씨를 씁니다. 성공과 카피가 님들의 2023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부적 귀한 겁니다. 부적을
실제가 기복을 바라는 부적글씨 잘 안 쓰거든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쥐 시사 선택하셔도 되지만 부적 안 가지셔도 돼요. 시사 선택하세요. 하지만 이거 효과 좋을 겁니다. 2.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아주 드문 부적 붓글씨입니다. 새해에 드리는 루어 낚시에서도 대어가 걸리는 듯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세상살이 고달퍼도 늘 좋고 건강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건 정보이 줄리에게 주는 부적보다 더 힘있는 부적이니 2023년 전파란 구독자님들 꼭 소원성취 되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2023년에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야! 예! 소원성취 하소사!